많이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는 필수. 아, 제가 지금 여기 호이안 거리에서 개똥을 밟았어요. 엄마 개똥 밟았어. 한일 있니? 다이어리. 구독은 필수. 여러분, 간이린이가 베트남에서 하루 종일 뭐하며 놀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전격 공개합니다. 리조트에서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간이. 간이가 책 읽고 있던 바로 그 시각, 우리 린이는 리조트 내 해변가에서 조개를 줍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신기한 우리 린이. 어머머, 쬐끄만 조개 보세요. 그 안에 미니미니한 개가 있어요. 그 귀여워라. 이 처자는 뉘신가? 간니가 지금 빨강 머리에는 읽고 있습니다. 그 사이, 어머나! 니네 점프! 점프 실력이 굿굿! 과연 니니가 점프를 몇 번이나 할까요? 설마 100번? 와우! 입스 포즈 최고! 어쩜 저리 물을 무서워하지 않는지. 완전 물 만난 고기가 따로 없습니다. 엄마, 저 물 엄청 좋아요. 점프 진짜 신나요, 신나. 아, 린이야, 부럽다, 부러워. 와, 언니가 물놀이를 못하는 걸 린이가 언니 목까지 아주 제대로 놀아주시네요. 여러분, 진짜 린이 점프 잘하지 않나요? 지금 수영장 수심이 1m 10cm 정도 돼서 린이 키로 점프가 가능한 수심입니다. 이번 자세도 최고! 굿굿! 또 점프! 아이쿠! 귀요미 자세! 인스타에서도 한번 보셨죠? 실수 없이 뜁니다. 뛰고 또 뛰고! 지금 보시는 점프 수보다 실제는 한 50번은 추가로 더 뛴 것 같습니다. 린니가 에너지 가득하게 점프를 하고 있는 그 사이, 아, 님은 갔습니다. 사랑하는 물놀이는 갔습니다. 유유. 간니가요, 지금 깁스할 때 샤워 간단히 할 수 있는 방수포를 끼고 있는데 어떻게든 물에 발을 담궈볼 요량으로 요래요래 수영장까지 끼고 왔네요. 혹시나 싶어 준비한 간니의 수영복 안 갖고 왔음 어쩔. 간니 행복해요. 다리가 근데 둥둥 뜹니다. 방수포 끼운 깁스한 다리에 공기가 빵빵하게 차올라서 지금 완전 구명조끼 저리가란데요. 자그마한 튜브에 몸을 억지로 끼우고 영차영차 물놀이하고 있는 간니. 그래, 바라보는 이 엄마가 기분이 좋다. 지금요, 간니가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사건이 터졌어요. 간니 깁스에 물 들어갔어요. 간니가 방수포 빼고 깁스 상태 확인하러 간 사이 우리 린니 마저 수영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간니 우째 우째. 물에 젖은 붕대 다 풀어서 드라이기로 말리고 또 말려서 간니 린니 엄마가 소시적에 배웠던 붕대 감기 기억을 되살려 임시 방편으로다가 제 깁스를 해놓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계속 리조트 안에만 머물면 재미가 없잖아요. 지금 다낭 재래시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휴, 덥다 더워. 그래도 실내는 그나마 시원했네요. 이곳이 다낭 내에서도 굉장히 큰 재래시장입니다. 계속 걸어다니다 보니 린니가 발이 아프다 해서 베트남 표 신발을 사주기로 했죠. 핑크 슬리퍼 괜찮나요? 덩달아 우리 간이도 슬리퍼 사고 싶다 해서 한쪽 발만 신어보고 결정!
재래시장 들렀다가 지금 다낭 근처 호이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강인이니가 걷고 있는 이곳은 대부분이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 하나같이 전통이 있고 너무나 예술적으로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사진을 찍으면 다 화보가 될 것 같은 그런 곳. 와, 이 나무요. 꼭 에버랜드 초입에 있는 큰 나무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아, 근데 그 멋진 나무 아래서 강인이니 엄마 똥 밟았다는 젠슬이. 아, 제가 지금 여기 호이안 거리에서 개똥을 밟았어요. 엄마 개똥 밟았어. 너무나 더워서 아이스크림을 찾고 있는데요. 와, 이곳 베트남 맞나요? 아이스크림이 다 한국 마트에서 편의점에서 볼 수 있는 한국 아이스크림들이에요. 신기. 간이니니 붕어 싸먹고 선택! 경치가 와우, 끝내주죠? 그림입니다, 그림. 이런 곳에 오면 시클로 한번 타줘야죠. 안 타면 후회할 것 같아서 큰 맘 먹고 탔습니다. 니니는 제가 안고 탔죠. 시클로 아저씨 잘 부탁드려요. 꼭이요. 제가 한 몸무게 좀 하는데 어떻게 제가 그냥 운전 좀 할까요? 이 시클로를 타고 호이안 시장 전체를 투어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 뒤에 간이도 보이시죠? 간이 안녕! 니니도 너무나 좋아하고 우리 시클로를 끌어주신 아저씨가 노래도 불러주시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시간을 빨리 돌려서 호이안 거리 후다닥 한번 보실게요.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간니니니가 나갑니다. 따르르르릉 호이안 거리 너무 예뻐요. 하루 종일 재미있게 지내볼래요. 시클로 다 타고 여기저기 호이안을 두루두루 살펴봅니다. 새다, 새! 진짜 새는 아니고 이렇게 고무줄을 돌려서 날개를 파닥파닥 거리게 하는 원리인데요. 실제로 소리도 파닥파닥 소리가 나고 날아다니는 것도 진짜 새가 날아다니는 것 같거든요. 엄청 신기합니다. 간이니니 그냥 지나칠 수 없죠. 그런데 새를 파는 분이 하면 너무나 잘 날아가는데 간이니니가 하면 그냥 맨땅에 헤딩을 하네요. 맨땅에 패대기! 점점 해가 내려가고 호이안의 자랑, 호이안의 등불들이 너무나 예쁘게 켜지고 있습니다. 와, 정말 너무 예쁘지 않나요? 금강산도 식후경! 바나나 파이 먹어줘야죠! 뭐 특별한 재료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 정말 바나나 딱 하나 들어갑니다. 초코시럽 슥슥 뿌린 간식인데 와, 바삭바삭 고소고소 정말 맛있었어요. 이곳 호이안의 야시장은 일반 시장들보다 판매 가격이 다소 비쌌는데요. 구경만 하고 오셔도 될 듯합니다. 그리고 만약 야시장에서 뭔가를 사실 거면 충분히 흥정하셔서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음악만 들어도 흥이 절로 나네요. 얼쑤! 지금 굉장히 특별한 뽑기입니다. 동그란 고리를 자기가 갖고 싶은 상품에 담으면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득템 찬스! 저는 제 앞 바로 앞에 있는 작은 동전지갑 득템했고, 간이는 아이고 아쉽게도 실패! 호이안에서의 아이쇼핑, 저녁 식사를 모두 마치고 호텔로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야경이 너무 아름답네요. 다시 베트남 가고프다. 그나저나 간이니니, 자니?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우리 내일은 뭐가 놀까? 간이니니 많이 구독해주세요.